gọi con đò, nhưng con đò dường như chẳng nghe. 유럽연합이 2035년으로 설정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을 수정했다. 이유는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를 2035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독일과 이탈리아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강한 반발로 투표 연기 등 일정의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독일 정부는 그린 수소와 이산화탄소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의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며 EU 법안에 반대해왔다. 이탈리아, 폴란드, 볼가리아 등 다른 국가도 독일과 같은 입장에 서면서 EU의 법안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소 15개국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반대 회원국이 늘자 EU는 지난 7일로 예정한 최종 표결을 연기하면서까지 독일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요구해온 합성연료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조건을 EU 의회가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팀모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미래 자동차 연료에 대해 독일과 합의했으며 가능한 빨리 CO2 표준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도 같은 시기에 2035년 이후에도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가 가능해졌다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합성 연료 또는 PTL로 불리는 이퓨얼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해 물전기 분해로 얻은 수소와 대기에서 추출한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한 연료다. 독일은 합성 연료를 탄소 중립 에너지로 구분해 이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판매 허용을 주장해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합성 연료가 생산 과정에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